봤어요. 아, 옛날에는 제육볶음 맛있었는데 좀 나이 먹을수록 돈까스. 그럼 무슨 돈까스 좋아해요? 저요? 그냥 치즈 막 이런 거 봐요. 그럼 뭐 등심 돈까스. 근데 막 경양식 돈까스? 아, 안 가려요. 아, 둘 다 좋아요. 남자들한테 난제라고 하시죠? 난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둘 다 먹으면 제육볶음. 저는 고기를 더 좋아해요. 돈가스도 고기인데 튀김 고기보다 볶음 고기가 더 좋아요. 둘 다 좋아하는데 제육볶음 더 좋아해요. 제육볶음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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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하면 제육볶이 김치도 들어가서 두루치기 좋아해요. 제육볶음 진짜 맛있어서. 이건 저 시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. 맞지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잖아. 근데 이 질문이 남자들한테 최대의 난제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제가 시즌 끝나고 말씀드린다니까. 또 다 맛있잖아요. 그중에 꼭 하나만 보신다면 그때 뭐 달라가지고 오늘 더 땡기는 음식 치킨 먹거든요. 돈까스요. 매일 돈까스.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제육볶음에 야채 있어가지고 돈까스도 치즈 돈까스. 아, 근데 경양식이나 일식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가려요. 돈까스 치즈 돈까스. 제육볶음 하겠습니다. 밥 비벼 먹을 수 있어서. 간장이랑 고추장. 저는 고추장이요. 간장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대구에서 모르겠는데 포항에서는 자주 가던 데 있었는데 포항 야구장 바로 앞에 있는. 대구에서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. 불고기? 불고기 or what? Gogas, what's Gogas? Pork? Probably just a Korean barbecue, like steak. Yeah. 진짜 고를 수가 없는데. 진짜 완전 소울푸드인데. 굳이 하나만 꼽자면 제육볶음으로 하겠습니다. 제육볶음 간장이랑 고추장. 그런 게 있어요? 아. 고추장. 혹시 제육 맛집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? 저희 집 어머니. 돈까스 좋아합니다. 근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여기 왜 국밥은 없어요? 섞어서 섞어 국밥. 혹시 국밥 맛집 있다고? 국밥 맛집이요? 부산 다 맛있어요. 전원 돈까스. 아, 역시. 전원돈가스. 빨리 나와서 좋아요. 빨리 나와서 빨리 나와. 어렵네요. 전 그래도 제육볶음 하겠습니다. 혹시 간장 고추장 고추장 매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육 맛집 같은 데 알고 있어요? 어디 있나? 모르겠어요. 아니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고? 저는 자주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근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레시피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네,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다 맛있더라고요. 제육볶음이요. 저 돈까스요. 어? 다르네. 고추장, 간장. 고추장이요. 용선수는 경양식, 일식, 치즈 돈까스 이런 거 같아요. 저 그냥 경양식.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맛집 있어요? 저 동성로에 하나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. 전원돈까스. 아니요. 돈까스 진짜. 이거 세트로 먹으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오늘의 기분으로 그러면 제육이 돈까스. 돈까스. 돈까스 맛집 같은 거 알고 계시나요?
대구에는 저기 전원 돈가스 맛있잖아요. 그럼 어디서 주로 드시나요? 네, 집에서 요리해줘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요? 돈가스죠. 어, 혹시 뒤로 돈가스 이유가 있어요?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돈가스를 더 좋아해요. 튀겼잖아요. 제육이요. 고추장. 고추장. 그런 것 같아요. 거의 돈가스는 제육 느낌인 것 같아요. 제육 맛집 같아요. 제육 맛집이요? 공주에 그냥 친구 집 근처에 맛있는 데 좀 있어요. 와, 와. 둘 다 되게 좋아해가지고. 네. 둘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어떤 거 같이 돈가스는 튀김이라 또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육볶음 먹겠습니다. 제육도 이제 뭐 간장이 고추장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? 개인적으로 고추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자욱 선수만 알고 있는 그 제육볶음 맛집이 있을까? 제육볶음은 철판에 해주는 장원인가? 고기 맛있어요.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. 남자들의 소울푸드. 저 돈가스요. 제육볶음. 어? 그래요? 돈가스는 여자들 좋아하는 거. 어쩌면 이거에 동의하시나요? 이게 지금 1, 2등 거의 다투고 있거든요. 남자들의 소울푸드. 이게 어떻게 1, 2등이에요? 근데, 남자들끼리 먹으면 돈가스 먹지 그래도. 한 번도 안 먹어 나 남자들끼리? 점심으로 먹어 치면 약간 둘 중에 하나. 점심? 아 제육볶음이. 돈가스는 이건 여자랑 먹어야지. 여자들 돈가스 좋아해요 해갖고 안 따라가는 여자들 없대요. 퇴근하셨어요. 남자들 소울푸드 돈가스 vs 제육볶음 어떤 거? 돈가스지. 돈가스 경양식인지. 난 경양식. 경양식이 뭐지? 약간 옛날 돈가스. 어 맞아. 경양식. 그리고 난 돈가스 소스 안 먹어. 케찹. 오. 플렉스. 혹시 그 남자들의 최애 음식 돈가스 대 제육볶음 동의하시나요? 와 동의 못하지. 제육볶음이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 많아. 아. 그럼 돈가스는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? 돈가스는 경양식 특히 그 2600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. 스프 팔고 위에 후추 뿌려가지고 스프부터 먹고 나 먹는 거. 혹시 돈가스 맛집 추천하시나요? 뭐야 지금 개인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? 돈가스 맛집 추천? 네. 저기 어디냐? 아 저기 어디야? 아, 너무 맛있는 데도 많은데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데는 망향 비빔국수에 비빔국수도 맛있는데 돈가스가 기가 막혀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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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주 무슨 인생극장 촬영하고 있는 거야.